825번 갑니다. 자, 일단 문제가 뭐냐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주고요. 요거를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인데 이게 왜 무리함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유리함수 있는데. 자,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x에 대한 정근선 부분이 마이너스 10분의 2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y에 대한 정근선 얘가 y는 10분의 a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분의 d가 지금 이 정근선 자체가 양수기 때문에 얘가 양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10분의 a도 양수기 때문에 얘도 양수인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여기서 10분의 d가 음수란 얘기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d하고 c가 다른 부호다 이렇게 읽어 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는 10분의 a가 양수란 얘기는 a하고 c가 같은 부호다 이렇게 읽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추가적인 조건들을 더 여러분들이 찾아주셔야 되는데 그래프의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었거든요. 지금 세 가지 알려줬습니다. 첫 번째 얘기를 막 열심히 정리해서 모시기 분에 여기 상수 만들고 모시기 만들어서 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10분의 D라는 걸 여기다가 대입해서 그게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래프도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 또 마지막 뭐 있었죠? 점 하나 찍는다. X였던 Y였던 찍는다.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알아보는 방법이 세 가지였어요.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과 X에다가 마이너스 10분의 D를 대입하는 방법과 절편을 찍는 방법,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걸 활용하다는 얘기인데 그 셋 중에 뭐가 제일 편한 것 같냐면 선생님이 봤을 때는 절편이 가장 편한 것 같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있는 이 X절편하고 Y절편 모두 양수라고 줬기 때문에 절편이 사실은 가장 편하니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절편을 찍어주시면 X절편은 마이너스 A분의 B, 이놈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찍히는 것 같고요. Y절편은 X에 0을 대입하니까 D분의 P라고 해서 여기 D분의 P 이렇게 찍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X절편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A하고 B는 다른 부호고 B하고 D는 같은 부호다 여기까지 다시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ABCD의 부호를 이제 천천히 체크를 해보시면 갈게요. 자, A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A의 부호가 양수면 B의 부호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가 되는 거죠. 맞나요? 자, B의 부호가 음수면 D의 부호는 뭐예요? 음수인 거죠. 그 다음 요거하고 요것도 완족해야 됩니다. 자, 그럼 C분의 A가 양수라는 얘기는 C의 부호는 A가 양수니까 C도 양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C분의 D가 음수인 것도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다시 A의 부호가 음수면서 여기 다시 갑니다. A의 부호가 음수면 B의 부호는 양수여야 되는 거고요. B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D의 부호 양수여야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C분의 A가 양수라는 얘기는 여기가 A가 음수니까 C도 음수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C분의 D가 음수다라는 걸 풀어주시면 여기 C분의 D가 음수도 맞기 때문에 이것도 답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케이스가 모두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실제 서술형풀이라면은 두 가지 경우 모두 답이 되니까 두 가지 경우 나눠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첫 번째 케이스에서 답을 한번 내보시면 A, D가 일단 요놈은 절대값 이렇게 나오겠죠 여러분들. 자, 그럼 요놈에 대해서 A, D는 음수죠. 여기도 A, D 음수죠. 그래서 실제 여기는 얘는 1번, 2번 케이스에 대해서 모두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BC 곱해주시면 마찬가지로 1번, 2번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얘도 음수가 나오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거 아니군요. 자, 봅시다. 뭐 안 했냐면 우리가 여기는 이 Y절편이 양수인데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이놈의 Y절편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요것보다는 이 Y에 대한 정변선보다는 아래 찍혀야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Y절편을 찍었을 때 이 D분의 D라는 게 여기 찍혀버리면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대가요 무슨 말인지 가장 중요한 거 빼먹은 것 같아요. 그래프가 이런 형태로 나왔다는 얘기는 이 Y절편 자체가 이 정변선보다는 아래 있다 이것까지 체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의 Y절편 D분의 D라는 애가 이 정변선 C분의 A보다는 아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이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우리가 양쪽에다가 CD를 곱함으로써 지금 분수 형태를 바꿔줄 건데 자 양쪽에 CD를 곱한다는 얘기는 양수를 곱한다는 얘기야 음수를 곱한다는 얘기예요? CD를 곱한다는 얘기는 음수를 곱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쪽에 CD를 곱해서 음수를 곱한다는 얘기니까 주어진 형태의 부등호가 이렇게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CD가 음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따라왔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AD-BC라는 애가 음수다라는 이렇게 찾아주셔야 될 거거든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따라옵니까? 그래서 주어진 얘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체크합니다. 자, B분의 C. B분의 C는 음수고 음수죠. 요거 이어서 갈게요. 자, 이어서 828번의 기근. 오 마이 갓. 너무 쉽다. 문제 읽기만 해도 쉽다는데. 0이랑 x는 8이라는 요것들로 둘러싸인 것들을 일단 구해주시고요. 거기에 정수 콤마 정수의 개수를 찾아달라 이런 문제예요. 그럼 어쨌든 일단 그래프를 먼저 그려줘야 되고요. 그래프를 일단 천천히 한번 그려놓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시면 x에 대한 정근선 마이너스 1 잡아주시고요. y에 대한 정근선 마이너스 5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양수기 때문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근데 절편까지 체크합시다. 그럼 여기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4, 요놈을 지나서요. 실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 다음. 주어진 이 그래프 잡아주시면 시작점 마이너스 1, 0, 여기를 지납니다. 그러면서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잡히는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올까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요거랑 요거 그린 거고요. 문제에서 x는 0하고 x는 8로 둘러싸인 일단 그거 먼저 그려주셔야 되는데 x는 0 요렇게 둘러싸인 거 x는 0 찍어주시고 자 여기 y좌표 찍읍시다. 자 요놈의 y좌표는 0 대입하니까 여기 1이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x는 8 그려주시면 여기 x는 8이 이렇게 찍힐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럼 이제 문제가 뭐냐면 자 흰색하고 빨간색하고 연두색으로 둘러싸인 요 놈이 있는데 여기 정수 콤마 정수라는 점이 몇 개가 찍히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따라오세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됩니까? 자 그럼 내가 여기 정수 콤마 정수를 찍을 건데 여기가 x는 0이라는 정수에서부터 8이라는 정수까지 여러분들이 개수를 세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세는지 보세요. 자 여기 빨간색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하면 얘는 0, 1이 나오고요. 자 여기 연두색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여기 0, 마이너스 4가 나와버려요. 그러면 x가 0일 때를 세주시면 자 x가 0일 때 y라는 정수는 마이너스 4부터 1까지를 여러분들이 다 세주면 된다는 거죠. 몇 개예요? 여기서 여기 빼고 여기서 여기 빼고 1 더하니까 6개 이렇게 세면 됩니다. 이해될까요? 이 작업을 다 하는 겁니다. 자, x가 1 때는, 자, 여기다가 1 대입해볼까요? 1, 루트 2가 됩니다.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자, 여기다가 1 대입해보세요, 여기다가. 여기다 1 대입하니까 1, 뭐가 되죠? 여기서 실천. 마이너스 2분의 9가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9부터 루트 2까지의 정수는 가장 작은 거 어디부터 시작해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입니까? 루트 2까지입니까? 1까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개다? 6 개다. 이 귀찮은 작업을 8까지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 왜 힘들어요? 아, 싫어요. 해주세요. 아, 자, 그래요. 자, x에 2 대입하시... 너무 싫다, 얘들아. 자, x에 2 대입하시면 여기가 좌표가 뭐가 나옵니까? 2,
루트 3이 나오죠. 자, 여기 x에 대입하면 뭐 나와요? 2, 2 대입해보세요. 3분의 1 마이너스 5가 나옵니다. 맞나요? 그럼 여기 3분의 1 마이너스 5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계산 안 하고. 그러면 y라는 좌표는 어디부터? 이거보다 좀 큰 거니까 마이너스 4부터 가능한 거예요. 어디까지? 1까지. 여러분들 이제 슬슬 눈치 채셔야 되는데, 자, x에 한번 3을 대입한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보세요. 요 좌표가 x에 3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5가 나와요. 그럼 얘도 그 다음 위에 있는 정수는 뭐예요? 마이너스 4인 거예요. 그 다음에 x에 5 대입하면, 뭐 4 대입하면 5분의 1 마이너스 5가 나오죠. 어쨌든 무조건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한다는 건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 이거 눈치 채주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4부터 시작한다는 건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바뀐다라는 느낌 오셔야 돼요. 이 좌표는 2, 루트 3이고 3, 뭐가 되죠? 루트 4가 되죠. 그러면 거기는 2라는 정수가 추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앞에 시작점은 바뀌지 않지만 여기 뒤에 있는 이 끝나는 점은 사실은 바뀐다, 이걸 여러분들 눈치 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쉽게 쓸 수 있을 텐데 또 해줘요? 네. 제발요. 자, 볼게요. 자, 그럼 x가 3이면 이제 갑니다. 이제 여러분들 빨리 할 거예요. 저는 3,2예요. 그럼 봅시다. 여기 6개예요. 그럼 3,2 때문에 2가 추가되죠. 그럼 몇 개예요? 7개입니다. 자, 여기다 4 대입해보세요. 그럼 4, 루트 5죠? 그러면 아직 정수 추가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직 7개예요. 어디까지 7개일까요? 뭐를 대입할 때까지? 8을 대입할 때까지. 정답. 8을 대입하면 몇 개가 되어버려요? 여기가 이제 3이 되어버리니까 한 개가 더 추가되는 거예요. x가 8일 때는 몇 개가 된다고요? 8개가 되는 거예요.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6개인 게 3개 있고요. 7개인 게 3부터 7까지 있는 겁니다. 7개인 게 3부터 대입한 거에서 7까지. 그럼 여기가 5개 있는 거죠. 맞나요? 마지막에 8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주시니까 18 더하기 35 더하기 8 더하기 61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요? 아, 더하기 잘못했어. 이래까요? 그래서 이것은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네, 이렇게 좀 애매할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나중에 슬슬 짜증날 거거든요. 어려운데 와, 불용 문제 왜 자꾸 다 맞네 이럴 수 있거든요. 그때 내달라고 하세요. 이렇게 다인처럼. 오케이? 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다음에 다시 질문하시면 돼요. 다음에 다시. 자, 얘가 828번의 디귿이었고요. 자, 넘어가서 829번 갑시다. 네? 자, 829번에 어려움 써주세요. 어려움. 어렵습니다. 네. 자취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이해하면서 천천히 한번 해볼 테니까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이 M은 P하고 Q의 중점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이 A에서부터 이 M까지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즉 M에 대한 자취를 어느 정도 생각해달라,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M의 자취를 지금 천천히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냐면, 여기가 지금 이렇게 2등분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그리고 선생님이 P를 일단 고정시키고 Q라는 놈을 한번 천천히 이동을 한번 시켜볼까요? Q라는 놈을. 그럼 Q를 이동시켜보면 대충 Q가 이렇게 찍혀서 요 놈의 중점 M 이렇게 따라오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자, 그럼 이러한 M들을 다 찍어보면 어떤 놈이 나오냐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보세요. 선생님이 여기 P에서부터 여기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서 삼각형을 한번 만들어보면
여기가 지금 1대1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도 1대1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 M에서부터 이 pH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수선의 형태를 그려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대1 될 수밖에 없겠죠. 여기에는 이 삼각형에서도 1대1, 이 커다란 삼각형에서도 1대1. 닮음의 형태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M이라는 걸 내가 자취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M의 자취는 성분 pH의 이등분선 중점을 지나면, 맞습니까? 여기도 당연히 얘하고 얘가 평행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직이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지금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M의 자취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성분 pH라는 놈의 수직이등분선 저 형태가 지금 M의 자취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요거 이해될까요? 요거? 자, 근데 M의 자취의 방정식은 지금 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P도 이동하고 있고 Q도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M이라는 형태가 무수히 많은 여러 가지 형태가 나와버려요. 그 자취의 방정식은 사실 정확히 찾을 수가 없고요. 보세요. 이러한 자취 속에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A에서부터 M까지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봅시다. 이 A에서부터 N이라는 자취가 지금 이렇게 따라오는데,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 여기 위에 M이 있는 거예요. 그럼 최소값은 언제입니까? 이 A라는 점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최소값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이 A에서부터 최소값은 N의 형태가 이렇게 이렇게 이동하고 갈 텐데, 최소값은 이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이 거리, 이때가 지금 최소값이 나온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 최소값 자체를 이제 내가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는지까지 한번 봅시다. 자, 이 길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A에서부터 일단 내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이 직선까지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길이 이만큼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더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만큼 더하는 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 이렇게 읽어주려고 합니다. 그거에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 다시, 요 최소값 자체를 어떻게 읽어주려고 하냐면, 일단 A에서부터 Y는 X 플러스 E까지의 거리, 이렇게 요 네모라는 요 길이에다가 요만큼 이제 남아있는 게 요만큼의 길인데, 요 길이를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냐면,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 요놈의 2분의 1배를 하면 된다. 지금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얘들아, 되게 어려운 문제거든요. 많이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일단? 자, 그러면 이 A에서부터 Y, X 더하기 E까지의 이 길이는 이미 딱 정해진 값이 나와요. 왜냐하면 A가 0,8이고 이 직선까지의 거리를 먼저 구해주시면 얘는 루트 2분의 절대값 0마이너스 8 더하기 2 이렇게 처리가 되니까 루트 2분의 6이 나와서 3루트2라는 딱 정해진 값이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 pH라는 걸 보면은 얘는 정해진 값이 안 나와요. 이 pH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입니다. 이 pH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P가 어때요? 이동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최소값이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이 P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가장 짧을 때가 또 언제입니까? 얘가 평행 이동해서 못할 때 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이차함수의 형태 생각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돌려서 봐버리면 이게 사실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걸 돌려서 한번 얘기하면 이차함수가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P가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의 수컷 걸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거 평행에서 뭐 할 때? 접할 때 이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에서부터 이 X 더하기 E까지라는 직선까지의 거리, 요놈의 최소값을 여러분들이 또 구해주셔야 된다는 건데, 그때가 언제냐면 P라는 점이 이것과 Y는 X 더하기랑 평행한 직선
쓱 그렸을 때 접하는 P가 여기에 따라왔을 때가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요거랑 평행하기 때문에 요 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1인 직선을 잡아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랑 요게 접한다. 즉, 평면식을 활용해서 K값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평면식을 활용할게요. 자, 이루트 X가 X 플러스 K가 되어버리고요. 양쪽 제곱해버리면 4X가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이 되라는 겁니다. 자, 묶여서 정리해주시면 이거 묶을게요. K-2의 X 더하기 K제곱은 0이 되어버리고요. 평면식을 써버리면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4 마이너스 K제곱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K가 1일 때가 접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될까요? 그러면 언제가 최소냐면 아, 이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K가 1일 때, 여기가 1일 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는 끝났어요. 내가 구하려는 P에서부터 H까지의 거리가 뭐냐면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로 따라가는 거고,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이미 한 점을 찍고 거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로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쉬운 점 하나, 0,1 찍어버리고요. 선분 PH라는 길이 자체가 이제 0,1에서부터 X-Y+1은 0, 이 직선까지의 거리가 된다는 거고, 실제 이거 처리해주시면 루트 2분의 절대값 1, 그래서 루트 2분의 1이라는 애가 이 pH가 가장 짧을 때가 된다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애가. 여기까지 따라옵니까? 자, 그러면 이 pH라는 애가 최고값이 뭐냐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2분의 1배를 해버리니까 이런 거 계산해주시면 루트 2분의 1, 즉 4분의 루트 2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왼쪽 요 놈의 길이는 3루트가 나왔고, 요때는 최소인 걸 여러분들이 자취를 생각해서 최소인 걸 구했더니 4분의 루트가 나왔다. 결론 두 개를 더해버리는 게 답이니까 답은 4분의 13루트 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M의 자취를 찾아주셔서 M을 어느 정도 찍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길이 또한 또 자취를 찾아가서 또 풀어주면 돼요. 자취가 두 번 연달아 나옵니다. 밥 먹을 때 좋았죠? 자, 일단 이렇게 되고요. 자, 넘어가서 832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832번. 여러분들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빡세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교 가면 있을 때 풀죠. 어떤 걸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 학교 처음에 가면 여러분들 친구 있어요? 네, 없죠? 네, 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있어요? 옛날 친구. 아, 그래요? 서먹서먹하잖아요? 아니에요. 서먹서먹하니까 이제 그때 저 혼자 구성해가지고 처음 그럼 계속 친구하는 거 쟤랑은 친해지면 안 되겠다. 수학생들 끝나면 재수없는 캐릭터 될 것 같은데. 진짜 풀고인데 다 풀고. 근데 계속 풀어. 우리들이 뭐 수학도 하나만 자, 이제 832번. 별표 좀 쳐놓고. 별표 좀 쳐놓고. 얘들아, 이런 풀이 자체가 2차함수 풀이랑 돌고 돌거든요. 2차함수 풀이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못했다는 얘기는 사실 그래프의 형태에 대한 문제를 2차함수 똑같이 아직은 잘 못한다는 얘기예요. 풀이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세요. 자, 갑니다. 자, 일단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놈의 x 절편이 1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줄 수밖에 없습니다. x 절편을 찍어야 되니까. 자, 그럼 얘는 x 절편이 마이너스 1,0이라서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직선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A 지금 이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놈의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갑니다.
시작점이 뭐예요? 상우야, 눈 감고 끄덕끄덕하지 마세요. 선생님 엑소를 쓸 필요 없습니다. 자, 시작점은 뭐예요? A분의 3,0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A가 양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A가 음수라면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 먼저 알고 계셔야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이 그래프일지 이 그래프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직선과 얘가 두 점에서 만난대요. 그러면 질문, 이런 그래프를 그렸을 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그려보세요. 네, 안 맞나요? 증가함수랑 이거 감소함수거든요. 증가함수랑 감소함수는 교점이 무조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해될까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는 교점이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그래프는 탈락이니 A가 양수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A가 양수라고 나왔으면 좀 더 할 만했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직접 생각해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따라옵니까? 자, 그럼 A가 양수니까 이 A분의 3,0이라는 점 또한 당연히 양수 어딘가 찍혀야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래프 무리함수 이렇게 그리는데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럼 원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리지만 이렇게 그리면 두 점에서 안 만나는 것 같잖아요. 과장되게 그릴게요. 과장되게 이렇게 생긴 무리함수 그냥 그릴게요. 괜찮으니까.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생긴 형태가 되는 거니까 사실. 그래서 여기를 B를 찍어주시고 여기를 C라고 찍어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B가 AC를 2대3으로 내분한대요. 그 말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B가 2대3이라고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분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합니다. 내분점을 활용하기 위해선 B하고 C의 좌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차함수 똑같았어요. 이차함수 나오고 직선 나오면 맨날 좌표를 설정했다라는 거죠. 이 B하고 C가 무슨 점이에요? 교점. 교점에 대한 이야기 그대로 넘어와서 해주셔야 돼요. 이차함수랑 똑같이.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여러분들이 B하고 C의 좌표를 설정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 푸는 거 보면 2차함수에서도 좌표 설정이 약해요. 여기서 똑같이 적용되는 건데 좌표 설정 똑같이 안 했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B하고 C의 좌표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거냐면은 교점이기 때문에 교점은 열립이니까 열립으로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갈게요. 자, B하고 C는 이 직선과 이 무리함수의 교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쓸게요. x더하기 1이라는 놈과 루트 ax-3이라는 놈의 교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교점이 두 개이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자체를 알파, 베타 이렇게 써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하면 되지만 인수분해 안 되고 그걸 모르면 알파, 베타로 잡겠다. 이 차이가 똑같잖아요. 여기까지 계세요? 수아야, 아이고 졸려요. 아이고 졸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양쪽을 제곱합니다. 그럼 몇 차씩이 나와요? 2차씩,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양쪽 제곱해버리니까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이라는 얘가 ax 마이너스 3이 따라오고요. 마지막까지 정리. 이렇게 2차식 형태로 생긴다는 거죠. 따라옵니까, 여기까지? 그러면 마찬가지로 2분의 합과 두 분의 곱을 써주셔야 되고요. 요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준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따라올까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주셨습니까? 그럼 갈게요. 자, 좌표 설정으로 갑니다. A 좌표가 마이너스 1,0이고요. 요놈의 좌표 뭔지 모르지만 알파로 시작하고 요놈의 좌표 뭔지 모르지만 베타로 시작한다라고 해서 좌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내가 알파라고 잡아버리면 요놈은 여기 위에 점보다 여기 위에 점이 편한 거 괜찮으시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1 잡아주시고요. 여기는 마찬가지로 베타 더하기 1 잡아주세요. 이래니까 좌표 설정 여기까지만 해도 이제 거의 한 70%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길이 B가 2대 3, 아, 내분점이 2대 3이라고 했으니까 B라는 좌표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면 내분점 공식으로 B를 한번 다시 써보면요. 얘하고 얘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그럼 내분점 공식 쓸게요. 5분의 2 더하기 3 분의 2에 나가는 얘를 곱하고 2 베타 3에 나가는 얘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5 분의 2에 나가는 베타 더하기를 곱하고
3에다가 0을 곱하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근데 이 베타라는 점이 뭐란 얘기예요? 알파, 콤마,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주어진 얘가 알파고요. 주어진 얘가 알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이식 한번 써주시면 얘가요. 2베타 마이너스 3이라는 애가 5알파가 나온다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어버리고요. 여기는 20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이유랑 똑같은 식 나오거든요. 어쨌든 여기는 20을 끄집어냈다 3번씩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식 한번 볼게요. 알파 베타 A 문자 몇 개예요? 알파 베타 A 3개죠? 그럼 식 몇 개 필요해요? 3개, 1개, 2개, 3개 이렇게 풀어준다는 겁니다. 이제 연립해서 공부하는 거죠. A 골주를 준다는 거예요. 따라오실까요? 이해됩니까? 자, 연립 한번 해주시면 요거 5알파 마이너스 2베타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에서 알파베타 분배할게요. 2알파 더하기 2베타가 2a 마이너스 4가 나오니까 두 개를 더해버리면 7알파가 2a 마이너스 7이 나와서 알파는 7분의 2a 마이너스 7 이렇게 따라오고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자, 그럼 베타는 또 뭐가 따라오는 거냐면 베타는 자, 알파가 이 놈이 7분의 이 a 마이너스 7이라는 얘기는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에다가 베타를 더해서 a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이 베타는 7분의 2a에다가 베타를 더해서 a가 돼야 되니까 베타는 7분의 5a 그리고 마이너스 1하고 베타를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럽니까? 자,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곱하는 게 뭐가 나왔다고요? 4가 나왔다 이거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두 개를 곱한 게 4가 나왔다. 그러면 A에 대한 2차 식이니까 A 값이 두 개가 나올 거예요. 오케이? 근데 그 두 개 중에 아마 양수일이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얘들아. 사실 좌표 설정 천천히 해주시고 그에 따라 똑같이 식만 표시받으면 된다. 이런 걸 잘하셔야 이참에 똑같이 잘 표정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83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가 조합을 할 게 아니라 무리함수로 무답을 더 시켜야 되네요. 학생들 괴롭히기. 쉴 때요, 선생님 취미 누워있기. 네. 침대가 좀 많아. 누워서 핸드폰 하기. 뭐예요? 핸드폰으로요? 네. 뉴스 안 보고. 아니, 뉴스 안 보고. 그냥 유튜브 하고. 유튜브 보고. 네, 필수 안 보고. 드라마도 잘 안 보고. 취미가 없는데요? 인생이 좀 따분해 보이나요? 선생님은 선생님 인생을 좋아합니다.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때려야죠. 자, 어쨌든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꼭지점 한번 찍어볼까요? 꼭지점 0, 5분의 k죠. 여기에서 시작점 찍어볼까요? 시작점이 5분의 k, 0이죠. 시작점하고 꼭지점이 1x의 진이고 요놈의 개수가 어떻게 따라왔어요? 역수로 따라왔죠. 의심하셔야 돼요. 감수로 의심. 항상 의심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 믿지 마세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앞에 있는 친구 믿지 마세요.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가 역함수를 사실 볼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역수 의심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시작점하고 꼭지점이 똑같으니까 YS 대칭이니까 역함수 의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거에 역함수를 한번 보여주시면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 넣어서 역함수 한번 의심해 주시면 요거에 역함수를 한번 보여주시면 양쪽을 제곱해버리고 Y로 정리해버리면 얘가 이렇게 생긴 요함수가 나온다. 지금 역함수의 관계에 있다 먼저 보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얘기해주세요. 여기까지 따라오니까 역함수 의심하는 방법 다시 여기가 옆으로 따라오고 시작점하고 꼭지점이 반대다. 왜요? 왜요? 집중 잘하고 있어요. 합격. 자, 그래서 지금 기존 함수와 사실 이런 문제예요. 함수 하나 주고요. 기존 함수와 그놈의 역함수가 서로 다른 주점에서 만날 때라고 준 겁니다. 그럼 기존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은 어떻게 보여요? 이거 두 개 연립할 게 아니라 기존 함수랑 YNX라는 직상과의 교점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 말 자체를 사실 안 주고 이거의 역함수와의 교점을 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여보는 겁니다. 그럼 이 문제가 이제 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5분의 1X제곱 더하기 5분의 K라는 놈과 Y는 X라는 직선과의 교점과 똑같으니까 얘가 서로 다른 두 점, 즉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이렇게까지 해석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나요? 자,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얘들아,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갑니다. 얘네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X의 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판별식 0보다 크다 써주시면 안 돼요. X의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서로 다른 두 근이라는 범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얘를 2차 방정식의 형태로 받을 수 있고요. 양쪽에 다섯 배를 해버리니까 식 자체가 이렇게 따라오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0보다 크거나 같은 근을 갖는다 일단 이렇게 됩니다. 이해될까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데 범위가 있네. 근의 분리 생각해 주셔도 되고요. 근데 근의 분리는 여기가 1보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이렇게 하면 근의 분리해 주시면 되는데 두 근이 양수다. 외웠죠? 합이 0보다 크거나 같고 곱이 0보다 크거나 같고 평면식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근이. 이해될까요? 이거 수상이에요, 여러분. 수상. 개념이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5인데 0보다 크거나 같다 체크가 이미 되었고요. 두 근의 곱 K도 0보다 크거나 같다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마지막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은 0보다 크다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K는 0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에서 4K가 25보다 작으니까 K는 4분의 25가 작다. K의 범위가 6분의 5. 맞나요? 네. 끝. 정수의 개수는 0부터 6까지니까 7개 이렇게 주시면 답은 2번이 처리가 됩니다.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 자체가 수상이다. 그래서 선생님은 수열과 조합 시단계 과감히 찍기고요. 무리함수 쪽 오답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유 자체는 수상풀이가 돌고 돈다라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계속. 수상풀이. 이건 아예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럼 할게요. 나중에 다시 하세요. 네. 마시고. 네, 마셔보세요. 요즘 걷다 오세요, 너무 좋으면. 잠 한 번에, 잠 깨려면 충격이 필요하거든요. 걸어다니다가 마음에 드는 강의실 딱 있으면 문 열고 들어갔다 오세요. 문을 딱 들어간 다음에 여기가 아닌데 연기하고 딱 해주시고 들어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부에 기간이 안 잡혔어. 이렇게 나 지금 많이 됐어요 진짜. 저번에 2학년에서 엘베 타다가 내가 비켜줬는데 이렇게 막 맞물려가지고 앞에 붙지 않았거든. 나는 또 복도에 머리 바꿔놨는데 나도 막 원하는 기둥이 머리 왔는데 순간이 피셨는데 하도 생각해 어? 금년이 네 하지 마세요
생방이야. 내가 계속 수업 시간 제 앞에서 주문하고 그러고 있어. 아빠서도. 안녕하세요. 네. 자, 혹시나 여러분들. 일단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좀 착한 문제인데 그림 보고 의심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랑 이거 뭐 같아요? 이거 하면서 one is guessing 같지 않나요?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는 또 의심 한번 해주세요. 여기 있는 이 3이라는 게 여기 뭐 따라왔어요? 맞고 따라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작점 찍어보시면 시작점이 마이너스 3분의 4,0이고요 혹지점 찍어보시면 혹지점이 0, 마이너스 3분의 4, 혹지점이 마이너스 대칭이에요. 역함수 읽어라고 처음에 좀만 뒤를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 갑니다. 역함수가 나왔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 때 반드시 y, x라는 직선이 필요해요. 이거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요 역함수면은 y-x라는 직선을 그려줘야 되는데 당연히 기존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 a인데 그거는 기존 함수와 y-x라는 직선과의 교점과 똑같으니까 y-x라는 직선은 완벽하게 a를 자동으로 찍혀야 된다. 따라오니까 여기까지. 그 다음 두 번째로 역함수와 맨날 동시에 등장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이 등장을 하는데요 얘를 보고도 사실 역함수를 의심해 주셔야 되거든요. 보세요 여러분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보라색 직선의 기울기는 지금 몇이죠? 1입니다. 근데 여기의 기울기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에요. 그 말은 여기가 뭐란 얘기예요? 수직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모든 직선은 기울기가 1인 모든 직선의 대칭이란 얘기예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y는 x, 기울기가 1인,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란 얘기.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 보세요 여기 있는 이 점과 여기 있는 이 점을 보시면 이 점하고 이 점은 y의 대칭이죠. 이유는 이 함수도 y의 대칭, 이 직선도 y의 대칭, 그러니까 교점도 y의 대칭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아, B하고 C라는 점이 Y의 대칭이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B하고 C가 Y의 대칭이구나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함수가 나오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 이런 거 아니죠. 근데 항상 기울기 마이너스 1을 줘요. 일반적으로 대칭인 걸 활용하니까.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A랑 B랑 C의 좌표를 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B의 좌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C 좌표 구할 수 있는 거죠. 요거에 y에서 대칭하는 게 C 좌표는 3,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 따라옵니까? 그 다음 A라는 좌표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라는 좌표는 이놈과 이놈과 또는 y의 x라는 직선과의 교점을 구하면 됩니다. 이 a라는 점은 이것과 이걸 연립할 게 아니라 루트 3x 더하기 4라는 놈과 y는 x라는 요 직선과의 교점이니까 이렇게 풀어주겠습니다. 자, 양쪽 제곱하고 넘깁니다. 그러면 x가 4가 나오거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이쪽에 찍혔다는 얘기는 x가 4,4 이렇게 찍혔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오실까요?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요놈의 넓이는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발끈 공식을 써주셔도 되고요. 또는 밑변을 구한 다음에 밑변 곱하기 높이를 주셔도 되고 상관이 없습니다. 이해될까요? 이게 마지막 문제 835번인데 중요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역함수 의심해 주셔야 되고 역함수 문제 풀 때는 1x라는 직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은 1x, 즉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대칭이기 때문에 B하고 C, 교점이 1x 대칭인 거죠. 여기까지 정리가 되는 게 835번입니다. 따라올까요? 네, 그래서 우리 한번 수업 질문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